안녕하십니까. 택티컬 포트 채널 택티컬 리뷰 시간입니다. 오늘은 아주 뜬금없는 제품 제가 간단하게 리뷰하려고 준비했어요. 뭐 리뷰라고 하기는 뭐한데 소개기? 정도 할까요? 그 제가 최근에 공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커뮤니티에서 제가 간단하게 뭐 갑자기 뭐 PB 스위스 드라이버류 이런 거를 좀 포스팅을 했었잖아요. 그 공구를 찾다 보니까 그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쪽 업계 종사하는 사람 아니지만은 남자들이라면 이렇게 공구를 다 좋아하잖아요. 또 전동 드릴 아니면 수공구, 전동 공구 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업계에 좀 유명한 브랜드들이 뭐 일반적으로 듀얼트 아니면 마키다, 뭐 미러키, 보쉬 이런 데 유명하고 막 그런데 이 전동 공구 업계 거의 뭐 끝판왕급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중에서 페스트리라는 그런 독일의 전동 공구 브랜드가 있어요. 이 브랜드가 되게 성능적인 면도 정말 뛰어나고 또 동시에 뭐 디자인적 산업 디자인적인 정말 그런 공구의 디자인이라던가 컬러링이 정말 예쁜 대로 유명한 브랜드거든요. 근데 이쪽 브랜드가 뭐 아시다시피 워낙 성능이 좋고 또 디자인이 좋은 만큼 또 가격도 상당한 브랜드예요. 그래서 근데 제가 뭐 이쪽 브랜드를 좀 지금 옛날부터 좀 좋게 좀 멋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조금 좀 웃긴 얘기인데 그 페스트로에서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전동 공구는 제가 뭐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굿즈라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샀어요. 막상 그러니까 느낌이 페라리는 좋아하지만 페라리는 못 사고 페라리에서 나오는 각종 악세사리나 굿즈나 그런 거를 좋아하는 느낌이랄까? 그러다 보니까 제가 페스툴 이런 전동 공구 이런 거는 비싸서 그런 거 못 사고 막상 사면은 이런 이제 페스툴에서 나오는 수공구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었어요. 페스툴에서 나오는 수공구 뭐 이런 거 근데 정말 보시면은 근데 디자인이나 컬러링이나 이런 게 너무 예뻐요. 그래서 요거도 옛날에 드라이버 세트 치고는 되게 좀 비싸게 산 드라이버 세트인데 요거 사서 쓰지도 않았다 거의. 요런 거 아니면은 이제 페스트로에서 나오는 게 줄자. 줄자도 너무 이게 줄자 여러 가지 몇 가지 기능도 있고 줄자도 줄자 주제에 너무 이렇게 줄자를 앞뒤로 이게 다 정말 눈금 되어 있고 막 여기 보면은 막 이거 갖다 원 이제 동그랗게 예쁘게 그리는 법 이런 거 나왔거든요. 막 요런 거 좀 사고 그다음에 또 페스트로에서 또 보안경 나와요. 이게 보안경도 이게 보안경도 우벡스라는 되게 유명한 그런 고글 만드는 데서 딱 이 브랜드의 컬러, 이 형광색하고 약간 좀 짙은 파란색을 넣어가지고 이런 고글도 너무 이렇게 산업용 고글도 너무 예쁘게 잘 맞는 거예요.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. 이거 되게 강력 추천이에요. 안경 안 쓰신 분들 정말 이게 추천하는 그런 굿즈라고 해야 될까요? 또 페스트로 제품인데 제가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이런 것도 있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페스트로에서 굿즈라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런 것들이 또 추가로 있더라고요. 뭐 도시락통, 뭐 식기 수저 세트 이런 게 있는 거야. 그래서 제가 지금 뭐지?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가격도 안 비싸고 예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했어. 주문을 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페스툴 부직포 이렇게 가방에서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제 이렇게 리뷰라기는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시키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벽까지 끝내볼게요. 계속 끝내면서 짜자자자자 그리고 끝내면은 자 내고 했는데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짜잘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홈페이지 찾아보시고 페스트툴 국내 뭐 공식 대리점 이런데 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. 그런데 나 첫 번째 나 진짜 도시락통 런치박스가 이렇게 대형이 하나가 있어요. 이게 대형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소형이 이렇게 스몰이 하나 있는 거야. 미디움은 없는 것 같고 대형 스몰 이렇게 런치박스가 있는 거예요. 뭐 도시락 좀 뭐 싸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야외 나갈 때 뭐 이런 거 좀 도시락 통으로 뭐 음식 통으로 쓰기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컬러가 일단 이 검은색도 아니고 이 짙은 남색 여기에다가 이게 잠깐 이거 띄워야 되겠는데 카라밋은 이런 데 쓰는 거예요. 딱 해가지고 여기 딱 테이프 싹 깔끔하게 칼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. 이렇게 딱 해서 테이프 제거용 카라밋 하면은 이 지금 짙은 남색에 형광색으로 페스툴 이렇게 로고가 된 도시락통이 이게 너무 예쁜 거야. 보시면은 근데 이게 보면은 원산지가 독일이에요. 원산지 독일이야. 무서운 놈들. 원산지 자 메이드 인 저맨이 나와 있습니다. 와
딱 그냥 심플해요. 딱 보면 이렇게 딱 색이 도시락통입니다. 뭐 이게 뭐 방수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뭐 한국처럼 뭐 반찬 넣으면은 이제 국물 흘러내리겠죠. 그래서 간단하게 약간 뭐 드라이한 뭐 스낵류라던가 뭐 그런 것들 딱 듣고 다니면은 딱 좋을 것 같은 이게 이런 도시락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. 야, 요거 있죠. 그다음에 또 이제 라지는 제가 밑에 뜯어놨거든요. 뜯어놔서 요것도 보면은 이제 와 키스 보면은 아이고 조금 형태가 크죠. 그리고 역시나 이것도 메이드 인 저메니. 와, 메이드 인 저메니고 뭐 코지올 여기가 약간 요런 거 전문으로 만든 그런 브랜드인가 봐요. 찾아보진 못했는데 딱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사이즈가 더욱 거대한 이런 도시락통이 됩니다. 자 보면은 사이즈가 약 두 배 정도? 아 이게 얘 들어가네? 오, 와, 나 지금 봤다. 그럼 여기다가는 요거 넣고, 여기는 뭐 딴 거 넣으면 되겠구나. 여기다가 이제 빵 같은 거 이제 넣고, 여기는 다른 뭐 간식거리 넣어가지고, 요렇게 쓰면 될 것 같은, 도시락통이, 너무 예뻐요. 여기도 또 이제 패스트롤 이렇게 탁 로고 되어 있고, 너무 도시락통이 요즘 명언을 울리더라고. 이거 샀어요. 그 다음에 또 보면은, 또 도시락통 있으면은 또 숟가락 젓가락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또 이게 와 내가 정말 또 놀랬던 게 이거 보면은 이제 이것도 역시나 패스트롤의 로고 브랜드 컬러 짙은 남색에 형광색 여기 딱 로고가 있고요. 요거 이제 숟가락 젓가락 세트예요. 아 숟가락 젓가락이래. 숟가락 포크 이제 또 나이프 세트야. 와 근데 요거도 그때 구입해서 보니까 원래는 요렇게 들어있었거든요. 근데 얘가 이거 두 개 샀어요. 가격도 안 비싸서 만 원이라서 두 개 샀는데 자 커틀러리 세트예요. 커틀러리 세트 딱 보니까 와 요렇게 들어있는 거야. 요렇게 딱 들어있어요. 이게 이렇게 딱 일체형으로 빠지지 않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컬러도 지금 보면은 이제 플라스틱 그런 몸에 해롭지 않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사이즈가 큽니다. 이게 서양인 사이즈다 보니까 숟갈도 굉장히 크고요.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이거 어떻게 빼지 생각을 했어요. 이거 어떻게 빼? 이거 어떻게 분해하나 했는데 이거도 이렇게 딱 빼서 밑에로 있잖아요. 딱 빼면은 이제 나이프가 딱 분리가 되면서 나이프가 플라스틱 나이프예요. 그다음에 싹 빼면은 숟가락 젓가락 분리되는 거야. 아, 이거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 진짜 얘네들. 이런 거 너무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갖다 무슨 뭐 스틸은 아니지만은 이게 풀서레이션이에요. 그러니까 무슨 여러 가지 뭐 소세지 정도는 충분히 자르겠지. 소세지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자를 수 있을 그런 나이프웨어이고 여기 또 폭 숟가락이 뭐 이 정도면 뭐 스프 같은 거 막 퍼먹어도겠다. 그런 이렇게 플라스틱 숟가락 그다음에 요거는 포크 형광색 페스툴의 그런 브랜드 컬러 이 형광색을 딱 해가지고 야 이렇게 만들었네. 와, 아주 딱 해서 요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결합을 하는 이런 포크 나이프 세트 이런 게 있다는 거. 아 정말 놀랐어요. 진짜 이게 뭐 이거 자체를 뭐 페스툴이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야 요런 거를 진짜 너무 지금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가지고 포크 엄살 숟가락 포크 나이프 엄살 없잖아요. 야 요런 거 진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재밌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. 와 난 이거에 제가 정말 뻑 갔어요. 이게 페스툴에 쓰기 나는 이게 도마예요. 도마 보시면은 커팅보드예요. 딱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보면은 페스툴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게 또 야 근데 이거는 원산지가 스위스야.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원산지 스위스입니다. 툴 독일 페스툴이 만든 그런 도마인데 스위스제인데 자 열어보면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.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판매하는 그런 그 대나무 그런 도마예요. 대나무 그냥 도마에다가 이게 페스툴 이렇게 또 불로 지져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제 대나무 도마인 것 같고 여기에 또 보면 이게 좀 와 이렇게 빵칼 이게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이런 커팅 보드에다가 이게 기본적인 뭐 풀서레이션 식도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. 뭐 이 나이프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뭐 포인트는 거의 없는 팁은 거의 없죠. 아주 안전하게 뭐 빵 뭐 과일 뭐 샌드위치 뭐 그런 거 쓸 수 있는 정말 그런. 일상적인 도마라고 할 수 있는데 와 요거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이게 딱 보면은 자 페스툴 로고가 보이는 쪽으로 이제 놓으면은 자 이게 딱 붙어요. 안 떨어져. 칼이 딱 붙는 거예요. 와 안 떨어진다? 여기서 돌리면은 근데 돌려도 안 떨어지는구나. 뒤에서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떨어지고 여기가 자석으로 이게
딱 붙으면서 이게 커팅보드 딱 쓸 수 있는 거예요. 어, 그리고 여기 구멍에는 이제 고리 같은 게 있어서 딱 걸면 되는 거지. 벽에다가. 와, 그래서 이거, 와, 세트가 하, 진짜 너무 예쁜 거야. 그래서 컬러하며 가격도 그래 정말 싸요. 그래서 난 이거 가격 보고 가격도 가격, 퀄리티도 퀄리티, 그리고 브랜드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딱 담겨있는 너무 그런 예쁜 제품인 거야. 와,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뭐 쿨러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굿즈들이 팔고 있거든요. 그래서 와, 마음 같아서는 막 다 사고 싶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야, 나 정말 진짜. 하여튼, 얘네 공구 만드는 브랜드지만은, 야, 진짜 정말 이런 거 만드는구나. 아, 정말 진짜 재밌었어요. 보면은 뭐 제가 채널이 뭐 택티컬 포토 채널이지만은 전혀 택티컬하지 않은 제품이지만은 또 이렇게 택티컬 기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거는 다 좋아하실 거라고 좀 생각해요. 또 패스툴 같은 경우 정말 진짜 공구 디자인이나 뭐 성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좀 물론 뭐 다른 브랜드들도 좋은 브랜드 많지만은 뭐 딱 전문가들이 뭐 최고의 전동 공구 브랜드가 어디냐? 그러면 가격이나 이걸 떠나면은 뭐 역시 또 뭐 패스툴이 아니냐. 뭐 물론 패스툴이 약간 좀 목공 쪽에 좀 특정화가 돼 있는 브랜드이긴 하지만은 그런 브랜드 제품이 최고의 전동 공구라면은 뭐 거의 다 그런 인정하는 브랜드의 제품이다 보니까 뭐 하여튼 참 진짜 좀 브랜드도 참 진짜 재밌지만은 이런 굿즈, 기타 등등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출장 업무 가실 때가 있잖아요. 이런 분들 이제 또 패스툴을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은 뭐 도시락 통해서부터 이런 것들 다 쓰시지 않을까. 이제 뭐 작업 끝나고 도시락은 이제 패스툴 도시락 통에다가 샌드위치 사서 드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뭐 이런 제품 같은 거는 나는 그 캠핑용품이나 이런 걸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 제품 뭐 시중에서 뭐 온라인에서 뭐 제가 링크는 걸긴 걸 건데 뭐 협찬 받은 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. 여기 가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구매하셔가지고 뭐 아무런 지원 받지 않습니다. 그래서 패스툴 재밌는 악세사리류들 저는 요거 두 개 샀어요. 요거 두 개 사고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예, 택티컬 포토 채널 이렇게 뜬금없지만은 전농공구 브랜드가 만든 각종 굿즈류 예, 리뷰 간단하게 해봤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뭐 요거는 잠깐 제가 좀 재미삼아 한 거고요. 택티컬 포토 채널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택티컬 제품들도 네, 꾸준하게 리뷰할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